사가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수요 북콘.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북콘. 네, 24번째로 열리는 오늘 수요북콘에서는 결혼불능 세대의 저자 김대호, 윤범기 씨와 함께합니다. 네, 결혼할 수 없는 세대가 등장했다. 아, 오늘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요북콘의 진행자 시스는 신혜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무대를 아주 특별한 곡으로 꾸며주실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힙합 뮤지션이자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동민 씨입니다. 비트닉이란 이름으로 싱글 앨범을 내기도 한 가수인데요. 오늘 두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 곡은 결혼불능 세대라는 이 책을 모티브로 지었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 무대에서 만나보실까요? 권동민 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대하기 전 트랙 My number one track If I think I better leave in mind If I need if I think I better leave it all right 원래 혼자 걷는 걸 좋아했지만 너랑 발 맞출 때 더 좋아했진 않지 알담에 짧지만 시간을 보내면서 간절해진 것들이 생기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널 만났던 곳도 만났던 곳 말투감 좋긴 손톱 물어뜯던 이 작은 습관들 던지는 농담에 익숙한 듯 입가에 퍼지던 네 미소 반응 이런 식으로 널 기억하는 게 그리움이지 단지 추억하는 내 기억에 걸친 조각뿐인지 어쩌면 집착인 건지 어제 본 영화에서처럼 말없는 뒷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그냥 조그만 네 소식 적힌 종이를 보고 그만 무너졌었어 웃긴 건 아마 그것마저 몇 년 전 과거 깨지지 않는 밤이길 바라면서 그린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해 네 앞에서 너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굳어 깨질 수 있는 밤이길 바라면서 그린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해 네 앞에서 스친 듯한 예시간 그 이격 속으로 예전 속으로 말려들 것 같은 기억에 괴로워도 끝없이 꿈을 물게 돼 이쯤에서 스스로 말이 더 깊어지면 위험할 거라고 Before I fall any deeper I think I better leave it all right Before I fall any deeper I think I better leave alright 너와 나였는지 우리였는지 어찌되건 우리 멋진 그림이었지 어느 드라마 주인공이 그랬듯 언젠가 아픔에 묻을 무렵쯤 널 떠올리는 게 특별한 기억이 되었을 쯤에 날 상상해 그만이 아름답다는 수상한 강제 앞에 깨진 우리에게 어울리지 못해 이뤄질 수 없는 기대만이 무기력해진 우리를 아련히 쉽게 우리에 대해 말하던 걔네가 우리 잘 알건 못하건 우리 시간을 뭘 하건 우리 말던 좋았던 18 달을 걷어내던 빛이 곱게 딴 네 머리맡에 멈추면 슬쩍 거리 좁혀 키스하던 그게 벌써 그래야만 질 수 있는 과거가 됐어 그래야만 질 수 있는 과거가 됐어 스친 듯한 예시간 그 이전 속으로 말려들 것 같은 기억에 괴로워도 끝없이 꼬리를 물게 돼 그쯤에서 스스로 에게 말해 더 깊어지면 위험할 거라고
예, 네, 반갑습니다. 권동민입니다. 지금 들려드렸던 곡은 잔향이라는 곡인데, 제가, 발표했던 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라서, 선정을 하게 됐고, 지금 노래 도와줬던 분 좀 실수를 하셨는데, 이제 제 14년 지기 친구 석근영 씨가 도움을 주셨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아는 얼굴도 몇 보이는 것 같고, 예, 좋네요. 사실 저는 비트닉이라는 이제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음악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명을 쓰기가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명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무대에 나서게 되었고, 사실 본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본명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연 섭외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결혼 불능 세대라는 그 책 제목,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좀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독립된 별개의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불안정한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개인적인 어떤 욕구들, 욕망들이 맞물려서 충돌하고 그런 총체적인 어떤 아주 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쓸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사로 옮기다 보니까 좀 다큐멘터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써보는 방향을 강구를 해서 좀 곡을 많이 밝게 써봤습니다. 원래, 사실을,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예술가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곡으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는데, 조금 뭐 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반응 얻고 가려고 밝고 경쾌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한혜동 씨가 좀 피처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곡은 그리고 책에 나왔던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어떤 측면을 다룬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기혼자도 아니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써봤어요. 좀 그래서 좀 주제랑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찌됐든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야. 모두 손을 머리 위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치? 반지기를 끼워주는 내 손이 좀 거칠지 몰라도 우리 미래는 조금 더 거칠지 않을 거야 걱정도 하지만 얼마나 버틸지 뻔한 약속을 해 여기 그대로 서있기 남들은 우리 사이 너무 쉽게 말해 그들은 만남 전에 서로 쉽게 규정 짓곤 해 그 남자가 찬 시계는 얼마쯤 될지 그 여자가 세운 꿈은 얼마나 갈지 남들은 다 그러더라 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대 사랑 주위 둘러보니 그런 거 없이도 잘만 살더래 꿈 사랑 미래는 원하는 만큼 결혼 정보 업체가 대신 세워주니까 우린 10시간씩 일하면서 살아 학자금 담보대출 갚기에도 난 숨이 가 뭐 결혼이란 현실이란 얘길 들으면 널 사랑하는 만큼의 크기로 난 아파 난 마음껏 널 안을 수 없는 크기에 증명하더라도 단칸방 월세가 우리 다툼에 끼어들더라도 잊지 말고 중요한 걸 잊지 않고 서로의 손만은 꼭 쥐고 있을 거라고 소박한 삶을 위한 버거운 삶의 비용 너와 난 믿었지 yeah. 어두운 장막이 갇히며 익숙한 yeah. 엄청 고백을
이제는 너에게 yeah, yeah. 소박한 삶을 위한 버거운 삶의 비용 너와 난 믿었지 어두운 장막이 거치면 익숙한 좋은 고백을 이제는 okay, 너에게 okay. 하더라도 탄칸방 월세가 우리 다툼에 끼어들더라도 중요한 걸 잊지 않고 원하는 걸 잊지 않고 서로의 속마음은 꼭 쥐고 있을 거라고.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Say yeah. Say yeah. Yeah. 아, 고맙습니다. 권동민이었습니다. 아, 의자를 모두 뒤로 젖혀주신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아니 책의 내용과 상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늘 책의 내용을 완전히 압축해서 보여주셨죠? 네. 아마 책을 안 읽고 가사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열연을 열정적으로 예, 랩 공연 펼쳐주신 권동민 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에 가사도 못 외우셨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공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만큼 멋지게 이 무대가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책 결혼 불능 세대는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고 하나의 현상, 그리고 세대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이 참 눈길을 끌었거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또 나아가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식들을 걱정하는, 이게 벌써 나왔네요. 자식들을 걱정하는 그런 점에서 모두 자유롭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요. 주인공 무대를 모시기 전에 오늘 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먼저 하고 무대를 모실까 합니다. 오늘은 결혼불능 세대라는 책의 성격과 좀 비슷하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책 전체가 실제 자담을 바탕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책처럼 자담에 직접 참여하셨던 두 분,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 이동학 씨와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으로 있는 정은혜 씨, 이렇게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셨고 현재는 책의 저자로까지 나선 이다원 씨. 네, 이렇게 다양한 초대손님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의 주인공 소개 말씀 드리고 무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공저자 김대우 씨는 1963년 경남 사천 출생, 진주고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입사하셨고요. 쓴 책이 참 많으신데요.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386의 사상혁명, 그리고 노무현 이후, 2013년 이후 등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으로 예, 일하고 계시죠. 윤범기 씨 소개해드리면요. 예, 1977년 강원도 홍천 출생, 예, 동문이시네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예,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예, 현재는 MB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두 분께서 함께 출간한 결혼불능 세대, 그 제목부터가 사실은 파격적인데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하면서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명이 밝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별로 떨리지도 않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께 사실 조금 걱정했어요. 저희 블로그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를 않아서 결혼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결혼 불능 세대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배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만든 조어가 아니고 여기 윤범기 기자가 만든 조어고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조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많이 배운 그런 책입니다. 네. 아, 이게 결혼불능 세대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조어가 아니고 출판사에서 만든 조어입니다. 출판사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추반사 사장님은 결혼 포기 세대를 더 밀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혼 포기 세대는 좀 자발적인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네. 불능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고요. 근데 마침 오늘 제가 기자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오늘 나온 기사가 사실 저희 책의 내용과 관련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서울에 사는 남자들 중에 35세에서 49세, 그러니까 39세가 아닙니다. 49세, 30, 40대 중에 미혼인 비율이 1990년보다 2010년 20년 동안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그런 내용의 자료가 이제 인구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30대 남자 중에서는 46%가 미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36살이니까 딱 3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30대 중에 절반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순히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저희 책의 내용이 이렇게 통계로도 증명이 돼서 뒤늦게나마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씁쓸하네요. 아, 네. 오늘 할 말씀 앞에서 다 해주셨네요. 네. 그건 방송 등에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도 진행, 이렇게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 수요복콘처럼 책을 모티브로 노래를 만든 적은 없으셨죠? 노래 부르는 행사는 한 적 없죠. 네, 어떠셨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느낌 이전에 가문의 영광이죠. 제 책으로 인해 가지고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네. 좀 가사를 좀 적어갖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랩이 잘 안 들리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적어서 주시면 제가 가보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주시겠답니다. 네. 아, 저는 어쩌면 제목 출판사에서 이제 참고로 말씀해 주셨다고 지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제목 자체로도 좀 허가 찔렸다 뭐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실은 너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어떤 현상이나 뭐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결혼불능 세대라는 화두는 이 조언은 만드셨지만 이거에 대한 이렇게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셨나요? 그거는 우리 임범일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책을 사서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보니 책을 안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꼭 사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 책에 보면 나오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네. 시작이 됐지만 이제 뭐 저희 제가 작년에 결혼하려다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 뭐 집값 마련이나 뭐 집에 생활비 드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혼이 이제 잘 안 됐고 근데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뭐 이렇게 괜찮은 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이게 결혼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의 전망 자체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나도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데 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럼 도대체 그 제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대로라는 게 뭐냐 남들 다 하는 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위해서 너무 높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불능이라는 문제로.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같이 이제 공감하시고 나누셨을 텐데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들과 연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게 그 원래 그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제 구로동 닭장방으로 나와서 네. 거기서 따로따로 자취를 하다가 같이 따로 자취할 게 뭐냐 그냥 합치자 이래가지고 이제 동거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시작해서 이제 단칸방으로 그 다음에 방 두 칸으로 그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사람의 어떤 애정과 또 결단의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갖다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세태가 변하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과감하게 그 닭장방, 지하 월세방, 단칸방,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던 거는 오늘보다 분명히 내일이 나을 거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을 거다라는 확신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은 한번 낮게 출발하면 영원히 낮게 간다는 어떤 인식들이 상당히 그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게 출발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높게 출발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번듯한 직장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세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니, 그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또 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제 그러면서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사회 문화적 현상인 측면도 있고, 또 한편 사회 경제적 어떤 구조의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동안 주로 어떤 문화의 문제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어떤 자유분방한 생활을 갖다가 다 하고 싶어 하니까 뭐 그러려니, 그다음 눈높이가 그냥 높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저는 대담에 응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우리 윤범기 기자께서 발견을 갖다가 한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체험의 문제도 있고 해서. 네, 그러셨군요. 부끄럽고요.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정치를 바꿔야 되는 때죠. 정치 바꾸려면 젊은 세대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투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라.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좌담회가 한 총 10차례 정도 진행이 된 거를 7, 예, 8차례 예, 정도 예, 묶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있을 텐데, 그런 분들 만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 나보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구나라든지 뭐 그런 느낌들이 좀 구체적으로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요거 결혼 문제 관련된 토론회를 본의 아니게 많이 가게 됐어요. 그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한 좌담회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에서도 결혼 관련된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실 저는 서울시청 출입기자인데 요즘 결혼 전문 기자가 돼가지고 결혼 관련된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인터뷰도 막 들어오고, 자, 이게 뭐 이렇게 말고 저희 본업을 좀 약간 이제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근데 어쨌든 아, 이 참, 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느끼는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 35 뭐 정도면 결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주변에 만나는 분들도 정말 구조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네, 우리 소장님도 젊은이들의 그런 고민들에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잘 못 느낍니다. 예. 보통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저출산 고령화는 그러면 애 키우기 힘드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국국공립 어린이집을 갖다 많이 만든다든지 아동수당을 갖다가 주자라든지, 네. 어쨌든 간에 출산과 보육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를 줄기 타고 좀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는 이게 결혼의 어떤 결혼을 적게 하는 거, 늦게 하는 거 하고 이게 또 그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 네. 거기까지는 주목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에 저출산 고령화 아래에는 출산과 보육 부담이 있고 그 위에는 결혼 불능 내지는 결혼의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네.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 불능 세대라고 얘기할 때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추고 경기도에서 시작하면 결혼할 수 있는데, 제가 결혼 그 책에서 정의한 결혼 불능 세대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고 주거 형태가 월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월세를 3, 40만 원씩 지출을 하면서 고용 형태가 한 월급에 한 120만 원 정도 받는 비정규직이라는 라면 되게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월세 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두 가지가 겹쳐진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서울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집에서 네. 얼마 도움받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네. 정책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아,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책에 당군 이래 최초로 결혼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 예, 이 말이
딱 문득 떠오르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고민 속에서 또 어떻게 결혼에 접근하고 있을지 우선 책의 자담에 참여했던 두 분이죠. 이동학, 정은혜 씨 모시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요 행사가 수요북콘 있기 전에 촬영해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돈 모으고 이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나는 20대 때 결혼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남자가 집이 있어야 되고 남자가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남성분들도 하나씩 말씀하시는 게 예쁜 여자 그다음에 어린 여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최대한 좋은 것으로 당연히 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을 정말 뽑아본다 하더라도 아파트만 갈 수 있을까? 혹은 빌라라도 갈 수 있을까?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이제 자기랑 결혼하는 대상자랑 뭐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자세히는 물어보자. 진짜 민감하지. 네, 민감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에 비용인지는 우리 집인지 혼수인지. 네, 혼수 문제로. 직업이라든지 어떤 미래 전망이라든지 좀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만났던 사람도 헤어지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제 직업이나 혹시 직업 때문에 결혼을 아예 안 하실 생각도 있을까요? 직업상의 핸드캡이라고 하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계속 28까지 있다 보니까 한국에 때만 놓지만 결혼 그런 분들에 이게 있다는 자체를 잘 몰랐어요. 연봉 4천에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 아파트에 차 있는 사람 글쎄 근데 아까 10% 미만이라고 근데 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돼야 남들이 있는 차, 집, 직장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하지 않냐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 결혼 불륜 세대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는 파격적으로 결혼의 조건을 무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라면 결혼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정말 그 많은 결혼 조건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면 결혼할 수 있으려면 그 조건을 포기하면 되잖아요. 네, 영상 보셨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들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두 분의 초대 손님 모실까 합니다. 현실 정치에 발까지 담그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프로필이 안 뜨죠? 네, 이동학입니다. 떠 있나요? 네, 떴습니다. 네. 네, 접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네 정은혜 씨는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 정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모이신 저까지 포함해서 이 다섯 명이 모두 뭐 이런 행사의 진행이나 강연이나 이런 걸로 다 능통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다들 포스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동학 씨는 먼저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떤 데인지 잠깐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모든 걸 다 드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라는 줄임말인데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인식까지는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고자 혹은 깊게 들어가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런 단체가 없어요. 기성세대로부터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나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같이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보자. 그래서 네.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해결점 찾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이들로부터 준비되게 그러니까 리더를 준비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뭐라고 그러죠?
어떤 뭐 이렇게 제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당이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든지 아니면 다음 세상을 어찌됐건 준비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인을 좀 양성하는 기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이런 측면에서 만들게 됐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혼합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열고 특히나 우리 이제 반값 결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네, 정치인 양성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가 나올 듯 말 듯 안 나왔는데 박수 치는 건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치세요. 네. 네. 아, 반값 결혼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따 좀 나눠볼 기회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정은혜 씨는 정치 쪽에 이렇게 입문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네, 제가 원래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하는 게 꿈이긴 했는데 그것이 한 40대, 50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통합당에서 뭐 수수께 방식이라고 해서 20대 남녀, 30대 남녀 해서 4명을 국회의원을 만든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20대 여자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지금 총 네 분 중에 두 분은 이미 국회의원이 되셨고 저는 국회의원 순번을 좀 뒤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분들이 나가시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 분들이 뭐 정권이 바뀌어서 좋은 일로 뭐 장관님으로 가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뒷번호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은 네, 민주통합당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국회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면서요. 일단 정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네, 정권을, 네. 기다리는 자세가요. 굉장히 차분해요. 네. 오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책에 실린 어떤 좌담의 한 풍경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대우 수장님이나 윤범기 기자님 같은 경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정치, 현실 정치에 참여하시는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저 두 분 오셨는데요. 저는 정말 만시지탄이다. 만시지탄이다. 대견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20대 저기 이른바 이제 386 세대인데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저희가 공부 잘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부끄럽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연히 중간에 이렇게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성적을 갖다가 나쁘게 받아서 잘리든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20대 초중반에 저희가 그냥 한국 저희가 무슨 정치 조직을 갖다가 이런 반국가 단체니 무슨 불순 단체니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이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중반부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치가 그게 꼭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게 되는 그런 정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 386 세대들 중에서 총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픽업을 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렇게 공천도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386 세대는 그 뒷세대에 대해를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뒷세대들은 또 그 자체적으로 뭐 총학생회라든지 뭐 이런 스쿨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도력을 갖다가 이렇게 양성하지를 못했고요. 근데 그런 어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세대가 약간의 좀 이렇게 단절되는 어떤 느낌들을 받았는데 당연히 우리 다준다 정치연구소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이 시퍼런 청춘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전 기쁜지 몰라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친구들이 저희 대담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이런 말만 하면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연구소도 없었고 그 부대변인도 아니었고 그냥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그 청년들이었어요. 네. 저랑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사실 모여서 대담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근데 책이 나오고 총선이 선거를 치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둘 다 한 분은 30대 초반에 벌써 연구소장이 되고 네. 한 분은 이제 부대변인이 되고 그러니까 역시 아 이게 저희 책에 얽힌 사람들이 다 잘 되는구나 이제 저희가 잘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참 놀랍고 이게 우리가 이런 노력 이게 청년들의 도전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네.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네. 이제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참 예, 아름답다 생각이 드는데 뭐 청년정치연구소장 하셔도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월세방이나 원룸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고민 안고 계셨잖아요. 네. 뭐 다들 이렇게 좀 우리 모두 좀 싱글 소장님 빼곤 다 싱글이죠. 그러네. 굳이 뭐 싱글이네. 이렇게 네, 소장님도 저희를 만나실 때는 잠깐 싱글이 또 다시. 아, 잠깐 싱글이시고요. 네, 네. 그럼 오늘 모두 싱글인데. 참고로 소장님은 지금 사모님이 뒤에 와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큰일 난 소리. 이따가 저 때문에 이혼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끝날 때쯤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결혼 불능 세대 좌담회인데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책 속에서 어떤 대안들을 좀 제시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동학 씨부터 이렇게 차례를 좀 말씀 보실까요? 대안이요? 네, 이렇게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뭐 반값 결혼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아, 저는 일단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 현상을 볼 때 문제점을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보는데 자기마다 다 입장이 다 달라요. 왜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의 그 근원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자기 자녀가 혹시 그렇다면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사회 문제점들을 여기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그 당사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혼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책에도 굉장히 나오지만 저희가 집 문제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문제들, 육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전부 결혼을 못하는 거에 있다. 예, 그 초점에 좀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를 좀 할 텐데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값 결혼 운동이라는 걸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지금 결혼식만 보더라도 2012년 상반기 통계에 어떤 게 있냐면 신혼부부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울상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끼어 팔기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예상치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집값과 별개로도 결혼식 비용에도 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포지티브한 운동으로 좀 낮추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일단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은혜 부대표님께서는 어떤 대안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책에서 읽은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게 그 허경영의 그 네. 1억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허경영이라고 이제 대선 후보셨는데 그분이 제안하셨던 게 신혼부부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좀 절박한 금액이에요. 그 돈이. 주면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돈을 정말로. 뭐 제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좀 재밌는 상상도 해봤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주거 문제겠죠. 저도 굉장히 좀 놀란 점이 있는데 저는 네. 이제 미혼이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결혼한 언니들을 보면 보통은 전세로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세로 시작하고 특히 또 아파트에서 많이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이 아파트입니다. 왜 우리가 꼭 아파트에서 서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 연립이나 빌라 같은 데도 충분히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전세로도 생활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었던 게 약간 치안이나 뭐 보안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도 조금 약간 뭐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그런 좀 치안이라든지 그런 방범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를 해서 아파트에 굳이 살지 않아도 다세대주택 살거나 뭐 그냥 일반 집에 살아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 들으셨는데 우리 김 소장님께서는 어떤 현실 정책 그래도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 어떤 뭐 큰 틀의 대안들을 좀 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회 문화적인 거는 뭐 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회의 네.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 그 다음에 집, 그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열패감이 있죠. 루저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외에 무슨 이 결혼식에 뭐 그런 이러저런 어떤 비용이라든지 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일단 뭐 일자리야 뭐 집 다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열패감 내지는 루저 느낌 이제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딴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보면 유독 심하죠. 이제 그거는 네. 원래 어떤 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직업에 귀천이 있는 사회죠. 직업이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게 이렇게 근데 뭐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경비는 연봉 7-8천이고 아파트 경비는 연봉 1,000만 원 이런 경우 많거든요. 같은 노동이었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공공부분이냐 민간부분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아주 불합리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비정상이다 어떤 루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루저라는 느낌들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은 정상이 될 때까지 결혼을 유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이런 불합리한 격차를 갖다가 줄이는 게 좀 이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도 지극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집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있었어요. 한 10만 가구를 지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예산이 바닥나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저는 그런 어떤 신혼부부에 대해 가지고 그 이 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좀 다르게 좀 창조적으로 얼마든지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가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부담 아우성 치니까 지금 반값 등록금 정책이 그냥 최상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애 키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출산 보육과 관련된 어떤 그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게 우선순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이 결혼 문제도 우리 결혼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아우성을 치면은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부담을 갖다가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그런 아우성이 담긴 책이 결혼불능 세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내는 과정에서 세 분 모두 뭐 본인의 결혼, 이 사회적인 결혼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보시는 충분한 계기들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내고 난 후에 뭔가 내 시각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게 있다?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윤 기자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그 사실 저는 뭐 막연히 나이가 들면 언젠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아 이게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처음 이제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아 정말 못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또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옛날에는 여자들은요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일 수도 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 뭐 하면 좋다. 결혼은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보면 하면 좋다, 뭐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선택일 뿐이다라는 응답이 원래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결혼하면 사실 남자보다 불리한 점이 더 많잖아요. 육아 문제도 있고 네. 일도 포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여자는 결혼이 선택이라는 게 더 높았고 남자는 항상 결혼은 그래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선택이라는 것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 2년 사이에 2009년하고 2011년인가 이렇게 2년 사이에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나온 통계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는 결혼을 선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율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바뀌고 있다. 그런 게 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쭉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책에도 머리말에도 썼지만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선택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강요된 거를 아 이건 선택일 뿐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유의지냐 절망이냐 네. 그래서 제가 이소부와의 심포도 얘기를 썼어요. 네. 이게 이제 포도가 높이 달려 있어서 못 따먹으니까 아, 저건 되게 싫을 거야 이렇게 여우가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자기 합리화인 거지 정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신포도를 쉬지 않고 단포 놓는데 사실 먹을 수 있게 밑에 받침을 놓던가 그 포도를 끌어내리던가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서 되게 비겁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정은혜 씨도. 아, 저는 요즘에 사실 결혼 불능 세대 관련해서 아까 저기 뭐 간담회도 했지만 네.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논의를 하면서 점점 더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 결혼 못하나? 진짜 못하나? 근데 모든 여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냥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오니까 나도 돈을 벌어서 이렇게 뭐 혼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돈이 뭐 보통은 뭐 여성은 3천만 원 정도 뭐 많이 얘기를 하지만 3천에서 5천 정도를 준비해 놓으면 나도 결혼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자만 굳이 꼭 집을 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련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예, 요새는 1억 으로도 사실은 서울에 있는 전세는 또 얻기도 어렵고 잘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더 세게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근데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인식을 받아온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랬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약간 더 어려워진 거 그러면 사실 내가 돈이 많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해서 남자랑 결혼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쵸. 또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집 있는 남자를 없고 나도 돈이 없고 그럼 또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조금 고민입니다. 사실 저는 34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첫 아이는 초사는 좀 일찍 낳아야 아이가 되게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는 좀 늦게 낳아도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이를 빨리 낳고 싶은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그 전까지는 계속 비정규직 생활했거든요. 계속 네. 인턴 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직업을 얻게 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을 할 수 있는 뭐 약간 뭐 커리어 우먼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직장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 직장에서 또 밀려나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지켜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 국회의원만 네. 되시면 연봉 1억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결혼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까 윤 기자님께서 말한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실마리를 하나 준 게 있는데요. 제가 네. 계속 세게 얘기하라고 했던 게 야, 여자한테 남자들이 야, 집값 반반 부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되게 찌질해 보이고 왠지 내가 그냥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을 전가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세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또 추석 명절 때도 꼭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저도 그래요. 그런 이제 사회적 기제에 억눌려 있다 보니까 남자가 집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준비 못하면 뭔가 어떻게 그 여자친구는 설득이 가능할 수 있어도 그 여자친구의 또 부모님은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야, 집도 없는 놈한테 시집가? 야, 가지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깨어진, 네. 예. 스스로 깨어있는 여성이 좀 돼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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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이제 일단 운동을 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여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준비 안 해도 되잖아. 같이 준비해도 되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정말 평생 나눌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이제 듣고 나누고 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말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활약, 좋은 활약 그리고 모습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게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아, 오늘 뭐 좋은 집과
직장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재력까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이 3대 화두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뭐 우리들 뭐 현실을 돌려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어떤 도미노 현상 말씀하셨는데 그 결혼을 못하면 이제 인구 고령화와 이제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다 빚어지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해외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유독 우리나라만 좀 이런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여성, 그러니까 또 일단 독신 가구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싱글들이 늘어나죠. 뭐 돌싱도 있고 그냥 애초부터 싱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외 출산이 사실 많이 늘어나죠. 네. 이른바 이제 뭐 옛날에 사생아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뭐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도 이제 그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이른바 사생아를 국가가 이렇게 키운다. 네. 뭐 그런 컨셉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마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한 40% 정도가 아마 그 혼외 출산일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런 어떤 경향들은 예,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문화적 요인하고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체로 그거는 사회 문화적 요인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결혼의 장벽은 이 별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청년 실업의 문제들은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사실 다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좀 심한 편이죠. 이게 우리 이제 기성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찍이 그냥 좋은 일자리 잡아가지고 쭉 커 나가면서 이제 뭐 부동산 폭등을 일으키고 뭐 등 그러면서 계속 쭉 갔는데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도 소득이 없으니까 뭐 일으킬 수도 없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지금 이 결혼 연령의 어떤 이 좀 만혼 현상이죠. 만혼 현상 또는 어떤 싱글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가파를 뿐만 아니라 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데서 좀 특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쯤에서 저희가 초대 손님을 또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원래는 저희 김병진 전 장관님 출연 순서가 먼저신데 우리 이다원 씨가 스케줄이 예, 후속 스케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급 바꿔서 먼저 이다원 씨 만나볼 텐데 예, 먼저 무대에서 먼저 만나 뵐게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뒤에 프로필과 같은 분이시죠? 아, 사진이 굉장히 세지셔서 오늘 굉장히 단정하게 입고 왔습니다. 아, 네. 네, 네. 예, 지금 뭐, KBS 드라마 OST 작사와 또, 이렇게 밴드, 펑크 밴드, 스윙 PC에서 또 보컬로 활동하셨는데 20대를 그냥 놀면서, 자유롭게 놀면서 보낸 이력들이에요.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자리하게 되셨어요? 세 분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 사실은 김대호 소장님 좀 오늘 처음 뵙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윤범기 기자님은 사실은 이제 제가 졸라 청춘이라는 책을 하나 아, 네. 냈어요. 그 책이 앞서 그 민주통합당에서 청년 비례 대표들을 이제 네. 선출했던 락파티라는 제도에 지원했던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네네. 이제 그게 연이 돼서 이제 윤 기자님을 알게 된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거기 나온 건 아니고요. 저도 그거 취재하고 네. 친구들 돕고 이러다가 그냥 네.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결혼 불능 세대도 이미 읽어보셨어요? 아 머리 터지게 읽고 왔습니다. 아 정말. 그러셨군요. 예. 그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예, 어떻게 아, 저도 이제 30대에 결혼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나이로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정치나 뭐 제도라든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막 재밌게 저렇게 놀던 네.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좀 우리나라 현실을 간과할 수만은 없구나 조금 네. 더 많이 생각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겠구나 그 시발점이 이 결혼 네. 불능 세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극찬했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두 책의 내용이 약간 졸라 청춘 짬짜면의 정치를 나누다 뭐 이런 예, 예. 책의 제목인데 네. 이 두 책이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소장님 혹시 책 보셨나요? 아직. 아, 근데 사실은 이제 표지하고요. 머리말만 좀 보고 아직까지 내용을 다 못 봤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네. 어떤 좀 연관성의 선상에서 그러니까 보셨어요? 사실 이게 33명의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지원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네. 그중에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신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도 있고 여기 계신 이동학 소장, 그다음에 정은혜 부대변인도 있고 요 포함해서 저 뒤에 김교열 씨도 계시고 이제 그 인터뷰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네. 일단 출연자가 좀 겹치고 두 분이 이제 저희 책에도 나오고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거죠. 네. 출연자가 겹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를 통해서 결혼 불능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사실 저희 책의 기본적인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혼 문제를 직접 자기 몸으로 겪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86 세대 이후로는 직업 정치인들이 세대로 나오는 현상이 이제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씨처럼 개인적으로 발탁된 사람은 있어도 이 한 세대가 같이 세대로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그래도 락파티 청년비례라는 제도는 그래도 20, 30대 청년들을 하나의 세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거죠.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전혀 흥행도 안 되고 국회의원 4명 죽이려는 거 2명밖에 안 주고 사실 원래 취지대로 잘 적용은 안 됐지만 그래서 반은 실패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네. 반은 성공했으니까 우리 정은혜 부대변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에 승계하시려고 5명이 빠져야 되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 책과 이 졸라 청춘이 사실 두 개가 연결이 돼서 네. 이제 결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거죠. 네, 네. 좀 젊은이들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화두들을 좀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던 씨 일정이 많아서 제가 토크는 많이 준비를 안 했고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그건 아니고 예.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좀 어떤 활동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은 뭐 이런 단어를 좋아하실지 모르죠. 저는 딴따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의식 있는 딴따라가 되는 게 제 목표고요. 의식이라는 건 사실 뭐, 와, 막 나는 막 격식,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글이라든가, 노래, 그리고 네. 작사, 네. 여러 가지,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되는 글은 다 쓴다고. 네. 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고요.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지산 낙패에서 네. 보컬로서 또 찾아뵐 것 같아요. 아, 어디서요? 네. 지산 락 페스티벌이라고. 네. 지산 락 페스티벌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이거 네. 조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예, 이제 또 한 분의 팬으로서 예, 관심 갖고 예,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신 김에 노래 한 곡 안 청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보면대를 네, 드릴까요? 네. 또 뮤지션의 간지가 보면대 아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네. 개념 있는 딴따라 우리 이다원 씨의 네. 간지란 단어 쓰죠? 개념 있게. 네. 요 앉아, 앞에서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오늘 네, 굉장히 제가 노래할 때 뻘쭘하시겠지만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깨를 들썩거리시면 굉장히 네. 여러분들 아시면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즐겁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예. 사랑해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는 성냥개비 같아 아무리 싫은 표정을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어 나는 찻잔에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빼겨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데이트와 걸어다닐 수도 없지. 다 같이 박수. 여러분 북 콘서트잖아요, 그렇죠? 많이 즐겨주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찾자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아시면 크게 부르셔도 돼요.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빼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데이트와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박수 크게.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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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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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작사 정말 해주시면 정말로 좋겠네. 아, 어떻게 좀 그렇게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뜨거운 문제 펼쳐주신 우리 이다은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처음에 공연한 우리 권동민 씨랑 이렇게 피처링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예, 추천드리면서. 예, 오늘은 참 게스트 분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예 터진 김에 마지막 손님도 만나볼까요? 네, 우리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님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보면대 좀 치워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이렇게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가 아주 이쁘네요. 네. 마이크 올리는 것만 빼면. 아, 그러세요. 에코 좀 줄여주세요, 감독님. 네. 오늘 그 계속해서 우리 결혼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저쪽에서 흐뭇하게 젊은 것들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세상을 조금 일찍 산 게 참 다행이다 싶네. 나는 3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32회면, 네. 예, 그렇군요. 그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내가 72학번이니까, 네. 아마 여기 지금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학을 그러니까 6년, 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때는 말이죠.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는 정도가 되면 거의 취직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대학 다니면서 뭐 취직 걱정을 크게 하고 할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하고 결혼은 그냥 당연히 이때 되면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이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한 것은 뭐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런 느낌이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나빠졌어요. 네, 뭐 우리 모두 노력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네, 오늘 저희 장관 김병준 전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김대우 소장님하고 이렇게 연으로 오신 거죠? 네, 제가 김대우 소장이 있는 연구소에 네. 제가 이사장입니다. 아, 어떻게 만나셨고? 네. 그야말로 지적 인간관계, 지적으로 서로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또 젊은이들 저는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김대호 소장이 대단히 지금 그 나이가 좀 들고 그래 보이지만 나한테 여전히 젊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나보다 이 젊은 세대들이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 좋은 화두들을 던지고 네. 또 그런 문제에 천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죠.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특히 이제 김대호 소장이 좀 이 왕따 기질이 좀 있어요. 네. 남이 안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용기 있게. 네. 요즘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그냥 이 뭐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휩쓸려가는 네. 소위 뭐 좌다 우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쫙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말 뭐 홀로서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용기 있는 발언들을 하니까 제가 좋아하죠. 네. 그 참여정부 때 이제 정책실장 네. 하시고 교육부 장관 역임하시면서 사실은 네. 결혼 못하게 된 그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일조를 했다기보다는 다 문제를 풀지 못하고 네. 그 실제로 참여정부 5년 동안 이제 정책을 관장을 했는데 네. 이제 좀 민망하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상당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푼다고 많이 풀었죠. 푼다고 네. 풀었는데 여전히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막 생각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가까우셨잖아요. 굉장히.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 임기 중에 이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으셨나요? 결혼을 못하는 문제보다도 네. 사실은 결혼 문제에 천착을 했다기보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저출산 문제.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결혼을 해야지 지금 아이를 낳는데 한 번은 저출산에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농담을 하셨는데 그 농담이 진담처럼 나갈 뻔한 나가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거든. 그게 무슨 농담이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쫙 앉은 자리에서 결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애만 많이 낳아주세요. 바로 헤드라인으로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미혼모 장녀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사생아 다 장녀. 그래서 이제 정말 정말 이건 농담이다 해가지고 그날 내가 쫓아나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되게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절대 이렇게. 말하자면 그 뭐 분위기가 사실 그랬어요. 근데 또 네. 기자들이 못되게 쓰려면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 그 말하자면 뭐 그 무슨 미혼모 내지는 아까 사생아 이야기인데 사생아 대통령 뭐 해가지고 그때 언론 환경이 안 좋을 때인데 네. 하여튼 내가 옆에 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어. 아, 우리 김 소장님께서 그 역시 이제 결혼 문제보다는 저출산 문제에 굉장히 천착을 했고 네. 또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저출산 문제에 천착을 하다 보면 결혼이 조금 이제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게 결국 정말 집값 비싸고 그 다음에 보육 힘들고 그 육아가 네. 힘들고 하는데 그 사실 그런 문제에 뭐 이리저리 신경을 쓰긴 좀 썼어요. 썼는데 이제 충분치 못하죠. 특히 뭐 집값 문제라든가 또 네. 교육비 사교육비 문제 사실 아이를 하나만 더 낳는다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방 하나 다 하나씩 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방 하나 더 해주는데 그 아이 하나 넣으면 벌써 방값만 해도 방 하나 더 하면 벌써 집에 아마 한 1억씩 더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풀어보려고 했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들의 답변을 다이렉트로 다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건너뛰면요. 네. 결국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대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것 들은 뭐 좀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요. 결국 이제 결국은 소득의 문제고 일자리의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한숨 비슷한 걸 쉬었는데 힘들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전자와 전산화 이제 자동화 기계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한 번씩 특히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이럴 때마다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구조조정을 해서 일자리를 점점 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의 힘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이제 기성 세대는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굉장히 강경한 그 입장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히려 중장년의 그 고용은 오히려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더 안정돼 가는데 그만큼 이 청년들을 위한 이 노동시장이 이제 오히려 축소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죠. 결국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정된 뭐 수입이 없으니까 결혼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4대강 사업하면서 일자리 많이 창출됐다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도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뭐 대안에 대한 거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일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원래 국정 목표 영순이죠, 사실.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 사람들의 정서나 또는 정치는 아주 그 이 좀 독박 씌우기를 좋아해요. 어디 그 한 어디 한 곳이 저놈이 때문에 일자리 안 생긴다. 예, 근데 그러면서 뭐 신자유주의를 갖다가 원흉으로 지목하기도 하고 1% 1%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은 1%를 갖다 지목하기도 하고 요즘은 재벌을 갖다가 지목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일자리 구조를 뜯어보면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 게 많아요. 재벌의 불공정 거래 문제 분명히 있죠. 네.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제 신문에 많이 보도되지만 한국의 금융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이 원래 이제 벤처 중소기업에다가 이게 금융을 갖다가 적절한 어떤 조건으로 돈을 잘 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빌려주는 시스템이 사실 한국은 고장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 캐피탈 업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 위에 이제 아주 안정적 대출만 하는 은행이 딱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뭐 벤처 중소기업 대출하는 게 아니라 주로 부동산 저기 그 PF 대출을 하는 저축은행이 좀 있는 거고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이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는 쪽을 역행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엔 이 조직 노동이 또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노동조합이 원래 산업 차원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갖다가 추구를 갖다가 유럽은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수익성 좋고 그 다음에 힘 있으면은 그냥 쉬는 직장 만들고 나머지는 내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조직 노동이 그 전혀 일자리와는 좀 역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또 그렇게 움직이고 또 부동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조차 선진국도 사실 청년 실업 문제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다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설상가상적인 것들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재벌이 하나 있죠. 금융이 있죠. 부동산이 있죠. 그다음에 노조가 있죠. 그다음에 관료가 있죠. 관료에는 재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이 검찰하고 뭐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어떤 이 법원 이쪽이 보면은 제대로 된 어떤 이 경제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2중 3중 4중으로 이제 일자리 문제가 악화되게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김 전 장관님께서는 직접 정책에 이제 참여하시고 장관까지 하셨던 입장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힘들죠. 힘들죠. 그 사실은 방안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보고 길게 이야기를 뭐 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충분히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못 만드느냐? 우리끼리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좋은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의 우리 경제 규모에 있는 국가에 비해서 소위 고급 서비스 산업 같은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을 갖다 육성한다 하면은 마치 이게 나라 죽이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해서 못하게 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굳이 이야기하는 게 뭐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일자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찾는 일자리가 8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 그런 일자리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큰 대안인 것처럼 매일 내놔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산업 구조를 좀 조정하면은 훨씬 업그레이드 된 우리 경제 체제 속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일방적으로 무시할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네.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에 있어 딜레마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겁니다.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정말로 가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일자리가 내가 찾는 일자리인가 아닌가를 보고 거기에 내가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막연히 진보, 보수 이거 따질 게 아니라. 네. 누가 나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보고 어떤 일자리를 여러분들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겠다고 다 이야기하죠. 붙들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만들겠나고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고민이 굉장히 얕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김대우 소장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무지무지하게 낮고 그냥 레토릭이야. 영어로 말하자면 수사야. 나가서 이야기하면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건데 대안이 없어요.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주당도 심지어 무슨 나는 뭐 안철수 교수든 뭐 저 네. 진보당이든 나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일자리 얘기 뭐 다른 얘기가 굉장히 우울하네요. 네, 끝나고 술 한 잔씩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청년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갖다 내면은 그렇죠. 그만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3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이제 결혼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혼을 했고 지금 또 하나가 남았어요. 네. 이제 여전히 고민이 많죠.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뭐 그동안 여러 커리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한 사람 결혼시키고 또 그 다음에 결혼시키려고 하면 그 부담이 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딸인가요? 다행히 딸이에요. 다행히 딸이에요. 딸이면 뭐. 딸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아, 딸도 힘들어요. 네. 딸도 엄청 그 힘이 들고, 실제로 결혼식 그 자체에 드는 비용, 그 다음에 또 그 절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할 때 32년 전에 했지만, 집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유일하게 있다는 게 유학생으로서 장학금 한 달에 600불 학교에서 받는 생활비 그게 내 전재산이 돼가지고 네. 처가에서 처가살이를 내가 거의 1년을 처가에서 먹고 자고 그 우리 처제 방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 그래도 그때는 뭔가 하면 왜 결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희망이 있었대요. 희망이. 내가 이거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언젠간 내가 수입이 올라오고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한테 시집도 오고 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 시집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그런 희망이 있다면 지금 아무리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국가가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희망의 미래를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정말 내가 그런 희망이 있을까 잘 살게 될 희망이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게 가장 두려운 건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죄진 심정이죠. 아닙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투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라라는 말로 대신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병준 전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초대 손님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또 몇 가지 그냥 말씀 조금 더 나누고, 예,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궁금한 게 두 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책도 내시고 활동 같이 하시게 되셨는지 뭐 그 부분 궁금하네요. 아, 제가 네.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북 콘서트인데,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네. 저는 격주로 토요일 오후에 해요. 요건 저희 신촌에서 네.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모임에서 오신 분들도 꽤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 사실은 처음엔 책만 읽다가 어느 순간 저자님을 모셔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자들을 섭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또 제가 기자다 보니까 또 기자라고 소개하고 섭외하면 또 되게 넘어와요. 사실 돈 한 푼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뭐 기자 뭐 하는 모임 가면 뭔가 기사하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오시는데 사실 그 오실 때 제일 처음 모신 분 중에 하나가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셨는데 네. 정말 한 두 번 정도 오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한테 공부가 많이 돼서 네.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또 사실 소장님께서 저를 소장님의 출판기념회에 또 축사를 해달라고 불러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서 축사를 한 인연으로 네.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좀 말씀드리면 원래 저자들은 네. 책 참 잘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저자를 갖다가 꼬시는 방법입니다. 책을 갖다가 좀 뭐 실제로 좀 잘 읽어야 되죠, 그죠? 네. 읽고 참 그 책 참 잘 읽었다 그러면서 뭐 그냥 모셔도 좋고 그 책에 대해서 일부 구절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뭔가 코멘트를 갖다 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뿅 갑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로든지 저자를 다 불러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팁입니다. 또 하나. 팁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독서 모임이라는 게 사실 전 너무 좋아요. 네. 요즘은 사실은 책 말고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만화책도 있고, 무슨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그냥 인터넷 서핑만 하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책을 읽고 이 독서 토론을 한다는 거는 제 눈으로 볼 때는 궁계 일학입니다. 정말. 아, 정말 훌륭한 친구다. 또, 원래 그렇잖아요. 그 해수욕장 가면 불량배들이 많죠. 그런데 깊은 산 중에는 불량배가 없습니다. 그죠? 왜? 올라오기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독서 모임은 책을 읽어야 발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책을 읽어야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모임이 물이 엄청 좋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이제 독서 모임에 밀어 넣으려 그래요. 아, 한 명은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은 좀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네. 이 독서 모임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물이 좋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대에는 결국은 지식 없이 지식과 지혜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책은 지식과 지혜의 보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독서 모임의 사람들은 뭐라 누가 뭐라 그래도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숭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를 리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서울대학교다 뭐다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독서 모임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갖다 12년째 하고 있대. 12년이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윤범기 기자가 그냥 제가 볼 때는 귀인으로 보여.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귀인으로 보여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잘 사귀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 축사를 갖다가 제가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참, 지금 독서 모임 12년째. 독서 모임 좀 하세요, 꼭. 네. 독서 모임 이름이 뭐죠? 그냥 독서 모임. 이름도 없는데. 신촌의 네. 미플이라는 데서 해서 미플 독서 모임이라고. 아, 끝나고. 멋진 거 하나 주세요. 윤범기 기자님 명함 한 장씩 받아가시면 카톡으로 매주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독서 모임 계속 얘기했는데 소장님 활동하신 지금 사회 디자인 연구소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이른바 정치 콘텐츠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항상 고객이 누구냐를 갖다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 고객이 누구냐? 대통령,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 그러니 쉽게 말해서 정치인이 고객이에요. 네. 자, 정치인한테는 필요한 어떤 이 콘텐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근데 결혼 불능 문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복지학자들한테 얘기를 갖다 좀 들으면 어느 정도는 돼요. 물론 뭐 복지학자 여러 명을 갖다 불러야 되지만. 결혼 문제, 그럼 아까 일자리 문제, 뭐 집 문제, 문화 문제, 무슨 이러저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들어야 되죠? 네. 이건 대단히 종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종합 콘텐츠를 갖다가 생산하는 시스템이 한국에는 없어요. 이건 대학에서, 대학은 세분화, 전문화된 분야에서 이렇게 한 우물 파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우물 열 군데에서 판 물을 갖다가 합치고 그걸 또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생산하는 시스템, 이런 지식까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그 바로 그런 것을 생산하는 시스템, 기관이 바로 사회디자인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쪽에서는 독서로, 이쪽에서는 정치인 대상 클라이언트로의 좋은 활동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결혼불능 세대라는 이 책으로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큰 화두를 던지신 건데, 사실은 뭐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암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안철수 교수님 이번에 대선 책 내고 힐링 캠프 나왔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글도 쓰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힐링 캠프를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구절은 있어요. 그 안철수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해법은 다 있다. 우리 사회에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공감대를 얻는 게 제일 어렵다. 어떤 문제가 문제라는 공감대라는 게, 어떤 게 문제라는 게 공감대를 얻으면, 그러면 사실 거기에 힘이 모여요. 거기에 힘이 모여서, 그걸 뭐 선거라든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다 같이 토론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공감대가 생기지 않는 게, 사실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는 건 다들 인식하고 있죠, 이미.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386 세대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한참 키우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는 닥친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결혼을 쉽게 했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어려워서 결혼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결혼 쉽게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 결혼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치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치권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으니까 그런 목소리는 그냥 정치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묻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책도 내고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런 결혼하는 것이 어렵다는 자체를 우리가 젊은이들이 빨리 공감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거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소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까 이 정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단히 이거 종합 콘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조차 문제는 저조차도 결혼 문제가 문제로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결혼은 다 그냥 자기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자, 결국은 당사자들이 아니면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 인간의 어떤 한계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젊은이들의 어떤 문제는 젊은이들이 그것이 문제야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 그때부터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반값 등록금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결혼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거 아우성 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드디어 아우성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보다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 부조리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반값 결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혼 두 배죠, 그죠? 차라리 결혼 두 배가 좋겠는데, 어쨌든 결혼을 갖다가 한 두 배를 더 할 수 있는 사회에는 일자리 문제, 집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그 풀려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수많은 문제들로 다가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창, 창이 바로, 창이자 안경이 바로 네. 결론 불능 세대라고 네. 하는 이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저는 이 프레임들을 갖다가 우리 그 젊은 세대가 가지고 말입니다. 그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 결혼 그 안경을 보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안경 쓴 대로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제 공감대가 생기죠. 네. 그럼 그 속에서 저는 이 세대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세대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힘이 대단히 강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고질병인 한국은 항상 사회적 강자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중에 현세대가 강자니까 결국 미래세대를 어떻게 보면 약탈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중장년 세대와 그 다음에 청년 세대의 관계도 중장년 세대가 강자입니다. 청년이 약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강자 위주로 그렇게 세상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청년 세대가 이 문제들을 갖다 문제야라고 소리를 치고 그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만약에 이렇게 좀 적절하게 내놓고 아우성을 친다 그러면은 저는 한국 사회의 어떤 가장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우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단면을 가장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상이지 않았나 네, 책 읽어보고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오셔서 들어보시고 책 읽어보시고 공감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예, 믿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수요복권 블로그에 댓글 달고 오신 분들은 저희 무대 왼편에 있는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북스립으로 홍대점에서 결혼불능 세대를 구입하신 분들 또한 책 선물 드리거든요. 영수증 가지고 저희 이벤트 테이블에 오시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팬사인회가 있고요. 저희가 매주 드리는 장미꽃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 마칠 가는데 더 할 말씀 남아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 전문 인터넷 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네, 뭐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투표하고 연애하고 우리 모두 결혼합시다. 네, 저희 수요북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요. 다음 주에는 반하는 건축의 저자 시인이자 건축가시죠 함성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